안녕하세요. 뉴욕 김진호입니다. 최근에 장비 바꾼 걸 좀 자랑하려고 저희 유튜브 채널을 의사 선생님도 많이 보신다 그래서 제 수술 장비 보시고 장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. 별건 아니고요. 이 육배라고 저희 확대경이에요. 수술할 때 쓰는 확대경인데 머리카락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조명이 필요해요. 저는 그 전에 썼던 건데 이게 유선으로 이렇게 달아서 썼었어요. 이렇게 선, 이건 주머니나 이 앞주머니나 이런 포켓에 넣고 했는데 너무 편해졌어요. 이게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무선으로 나와요. 더 좋은 것도 있을 거예요. 근데 일단 저는 국산 장비인데 괜찮더라고요. 이렇게 라이트로 나와서 이 앞쪽에 저희가 클레이드로 끼고 하는데 유선이 물론 파워는 조금 더 있어요. 근데 충분히 괜찮습니다. 그 우리 모발 이식하는 원장님 또는 이제 성형 수술 할 때 조명 필요하신 선생님들 참고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뭐 기타 뭐 의사 선생님 아니더라도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조명 필요하신 분들도 충전을 해줘야 되는 좀 단점은 있어요. 한 조명에 따라 틀리지만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쓰면은 다 떨어지는 것 같아서 두 개 해서 교체해서 쓰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룻배, 확대경에 수술하다 보면 피나 이제 뭐 그 어떤 분비물 또는 이렇게 만지다 보면 지문도 묻고 그래서 지저분해지는데 확대능이 크다 보니까 되게 거슬려요. 그래서 항상 뭐 안경 닦는 걸로 열심히 닦아줬었거든요. 이게 막 얼룩이 잘 안 지워지고 힘들 때가 있어서 이거 좀 여러 선생님한테 제가 문의를 해봤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. 이게 안경 닦는 거예요. 그리고 비슷한 게 사실 보니까 올리브영 같은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. 이게 모재성 성형외과의 모재성 선생님이 추천해 주셨어요, 저한테. 그래서 학회 모임에서 만났다가 제가 이런 고민을 얘기하는 추천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.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그냥 뜯으면 약간 이런 게 일회용이에요. 근데 일회용인데 뭐 한 몇백 개 들어있을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돼서 약간 이제 약간 물기가 있고요. 닦아주면 되게 잘 닦여요, 진짜. 그래서 저는 이거 아까워서 금방 마르거든요. 그래서 닦아주면서 핸드폰도 한번 닦고 PC 화면도 닦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. 되게 좋아요. 그래서 이거 추천드릴게요. 이거 쓱싹이라는 뜻이래요. 쓱싹쓱싹 후키후키 호키호키